오케이, DA14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멀리 있는 물건을 묶고 말아. 열리 있는 물건이 한 개인 것 같아, 여러 개인 것 같아. 한 여러 개야. 여러 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표현은?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오케이, 그래서 those의 뜻은? 저것들. 하나야, 여러 개요? 여러 개야.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죠? Day. day. da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Are. 그래서 are they? 하고 물음표 붙였네. they are 하면 대답하는 말이고 are they? 하면 묻는 말이죠.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what, 무엇이란 뜻의 what을 썼네요. 근데 저것들, 뭐 전에 저것도 배웠는데 저것은 뭐? That. 그렇지, that이지. that은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한 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얘는 It. 그렇지. 그래서 저거 뭐예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that? 그렇지. 얘는 it이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근데 저것들 뭐예요? What are those?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웠는데 이건 뭐였더라? This. This. 안만 길어봤자. They. 여러 개인가 봐. It.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요?도 배웠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What is this? 그렇지, what is this? 그럼 이것들은 뭐였어? This. These. 그래서 these는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안만 길어봤자. They. day.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였죠. 그래서 what are those 했더니 대답하는 말에 방금 전에 those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 나오네요. 그래서 대답이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they are kites. 그렇지. They are kites. day는 뭐 대신 왔어? Those. those. 자, 연한 개면 뭐라 그래? 연한 개면. 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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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근데 분명히 저것들 뭐냐고 물었으니까 그것들이라고 그러고 있고 연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이런 걸 보고 복수 형태로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얘는 단수 형태고요. 네. 오케이, 하나도 안 까먹고 잘하고 있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라고 물어봤더니 They are balloons. They are balloons. 마찬가지 풍선이 여러 개니까 여기 복수 형태로 쓰고 있네요. They are balloons. 그다음에 계속해서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그랬더니 이번엔 They are cars. They are cars. They are cards. 오케이. 그런데 저것들 뭐냐라고 물었는데 시계들이면? They are 한 개요? Siege들이면 They are clocks. They are clocks. 장난감들이면? They are toys. 호랑이들이면? They are tigers. They are tigers. Okay. 얼룩말들이면? They are zebras. Okay. 어머니한테 꼭 감사하게 잘 먹겠다고 전해드리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몇토 복습해야 되죠? 15분이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청룡이.